오늘 배워보실 노래는 영탁님의 신곡 이불입니다. 여러분은 이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부드러운 이불, 두꺼운 이불, 따뜻한 이불, 대부분 덮는다는 느낌이 들죠. 매일 무심코 덮는 이불이지만 이불 없이 딱딱하게 잠을 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불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함이 묻어나죠. 우리는 이불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약해졌을 때,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도 이불과 함께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고 친밀한 물건이 바로 이불인데, 노래를 통해서 이 이불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껴가셨으면 합니다.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밥 먹으면 식구라고 말을 했어요. 옛말에 한 이불 덮고 잔다, 이것은 뭐예요? 남녀 간의 인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신곡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의 뜻을 담아서 포근하고 정답게 이불이란 노래를 만들었네요.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영탁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자작곡입니다. 지금까지 불렀던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 두 곡은 우리들에게 신랑과 즐거움과 활력을 넣어줬다면, 또 영탁님의 이불 자체는 지금 현 시점에 너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노래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자키에 맞춰서 불러보고요. 또 악보에 맞춰서 두 번 정도 불러보시면 충분히 배워가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랑 같이 여자키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배워가세요. 보냈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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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이 힘겨웠단 말도 못하고, 잠빛마저 시려운, 달빛마저 무거운, 그저 머물리고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이제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토닥토닥 내 사랑아,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청이며 걸어왔구려. 혼자 외로이 어두운 밤에 쓸쓸히 눈물 속에 잠을 청할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이제 나의 품에 좋은 꿈만 꾸길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꾸길 바라. 옆에 내가 있다오. 도다도다 내 사람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어? 걸음이 힘겨웠단 말도 못하고 잠비마저 시려운 달빛마저 무거운 그저 몸을 리고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이제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토닥토닥 내 사람아,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비쳐이며 걸어와보려. 혼자 외로이 어두운 밤에 쓸쓸히 눈물 속에 잠을 청할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이제 나의 품에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나의 품에 안기어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내가